안녕하세요.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는 거예요. 스타일링 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스타일링 보여주실 거예요? 네. 뒤에는 다 씩거리고, 네. 사이드에만 약간 뻗치는 이런 웨이브. 웨이브요? 네. 뭘로 하실 거예요? 에스컬 정도? 반 달고 되기로 할 거예요. 반 달고 되기로요? 네. 그럼 평소에 스타일링 할 때 그렇게 해요? 네, 볼륨 매직기 반 달고 되기만 매직기. 써요. 근데 우리는 디자이너라서 이거 쓰면 되게 잘하잖아. 네. 근데 일반 고객들도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드라이기보다 쉬울 것 같아요. 드라이기보다 쉬울 것 같아요? 고객들이 단발머리 많이 해요? 네, 저 단발 자르고 되게 많이 잘랐어요. 단발 많이 잘라요? 근데 지금 펌 했잖아. 그럼 펌을 했는데도 스타일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펌하고 지금 좀 잘렸는데 원래 컬이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컬이 없어가지고 하고 파마를 해놨을 때는 겉단만 잡았어요. 딱 돌려서 말려놓고 겉단만. 근데 지금 일반 고객들이 만일 머리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스타일링을 조금 원하는 상태에서는 스타일링을 좀 더할 수도 있지만 소형 일반 고객들이면 이 정도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샵에 가서 지금 내 머리의 느낌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면 뭐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컬 펌이요. 시컬 펌? 응. 그냥 중간 머리 시컬 펌이라고. 볼륨 매직이나 시컬 펌 하면 될 것 같아요. 볼륨 매직이나? 지금 머리는.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중간 머리 시컬 펌을 반달 매직기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거네? 맞아요. 맞죠?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아카데미 카이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준호에 어디서 근무하시는 누구시죠? 강남 4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이현입니다. 아,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현쌤 안녕하세요. 네. 네, 본명은 소연. 네, 소연입니다. 이현쌤이라고 부르니까. 매장에서는 이현쌤이라고 다들 하겠네요. 네. 요즘 그럼 이현쌤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스타일링 한 번만 요걸로 보여주세요. 네.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제가? 네. 그럼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리는 다 말려놔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100% 말라있는 상태에서 네. 매직기로 할 거기 때문에 네. 100% 말라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100% 말려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근데 고객들이 생각보다 머리를 잘 안 말리더라. 아이롱 할 때. 그러면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아, 그러면 뭐요? 그럼 뭐 하시단 말이에요? 계속?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 수증기 때문에 머리만 상하고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롱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맞죠?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 시작해주세요. 네. 첫 단, 옆머리부터 시작하네? 네, 이렇게 저는 무조건 사이드부터만, 사이드부터 해요. 앞에 지금 이렇게 빼는 거죠? 네. 얘를 네, 이렇게 잡아서 식히는 거예요. 전 이걸 좋아하니까. 여기 구렛나루만, 구렛나루 머리만 돌리고 나머지는 다 근데 되게 그냥 시컬로 이거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구렛나루 여기 한 단만 S컬이나 네. C컬로 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안으로 다 넣는구나. 네. 근데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C컬 해놓고 한 두 가닥 잡아가지고 얘네만 S컬을 더해요. 근데 이건 되게 신선한 팁이다.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봐요. 진짜요? 아, 진짜 솔직히 처음 봐요. 저도 스타일링 진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러네. 예뻐요, 진짜. 원장님, 여기 대박 팁 하나 있어요. 대원장님 나중에 안 보면 후회하는데. 아, 앞단의 구렛나루 부분은 S컬로 앞으로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C컬로 넣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닥만 잡아서 S컬로 다시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그 윗단도 근데 다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맨 앞단만 헤어라인 쪽에 머리만 S컬을 해서 이렇게 잡고 여기를 얘 좀 잡아주고 나머지는 다 C컬이에요. C컬로? 네. 아, 이 정도면 고객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진짜 쉬워요. 그리고 여기 그냥 몇 가닥 빼가지고 얘네만 이렇게 S컬로 더 강하게 컬을 넣어서 조금 잡아주면 돼요. 얘네만 이렇게. 근데 단발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단발머리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저 작년 8월에 잘랐어요. 그러면 진짜 얼마? 6개월 된 거네 거의? 6개월 좀 넘은 거네. 근데 그때부터 스타일링을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원래 단발머리 스타일링 잘했구나. 그럼 이렇게 가능하지. 똥손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앞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앞머리 있죠. 되게 어중간한 앞머리. 네.
근데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네는 짧고 얘네는 되게 길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얼굴 소면 앞머리? 어 맞아요. 저는 이거를 네. 이렇게 해요. 얼굴이 작아 보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 작긴 한데 아 원래 여기를 앞머리? 네 얘네 짧은 머리들로 해가지고 이제 얘네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여기를 아 옆으로 돈 좀 보내주면서? 네. 바깥으로 이렇게 끝을 빼네요. 네, 다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더 길면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길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옆으로? 네, 전 다 옆으로만 해놔요. 아,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보내줘서 뭔가 살짝 옆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뿌리 볼륨 살려주고 네 여기가 살아있어야지 이렇게 아, 여자들은 자기 머리 다 잘하는구나 대부분이 근데 요새 보겠어요? 근데 진짜 드라이 잘해 어, 잘해요. 그 기계가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 정도는 사실 진짜 고객님들도 할 수 있을 이거 근데 그냥 매직기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 볼륨 매직기 말고? 네 그냥 볼륨 매직기랑 매직기랑 썼을 때 뭐가 더 편해요? 왜 볼륨 매직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볼륨 매직기로 했어요. 아 볼륨 매직기가 매직기보다 더 컬이 편하게 나온다. 네. 왜 아무래도 둥그니까 얘네가. 지금 온도는 보통 몇 도 정도 설정해요? 저는 제 머리에는 180도로 해요. 180도? 어. 200도로 하기엔 너무 아, 그건 조금 그렇고 일단 빠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 이하로는 잘 안 낮춰요. 이하로 하면 너무 안 나오죠? 네.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어. 끝을 앞으로 빼주는 게 포인트다. 옆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얼굴이 또 좀 작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옆으로 가면 또 약간 좀 너무 아줌마 같을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여기 오고 사실 저는 숱이 조금 있어가지고 숱 많아. 저 숱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드라이 이렇게 약간 컬 넣을 때 숱 많은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럽거든. 근데 이렇게 앞으로 빼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네. 어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만 딱 더 그 뒷머리는 진짜 거의 C컬로만 해놓고 한두 가닥만 외부 하는 게 약간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상해요 다 하면은 겉단은 뒤쪽은 다 그냥 C컬로 덮어주는 거구나 네 뒤에는 네이프부터 겉단까지 다 C컬로 근데, 아, 근데 이 머리는 기본적으로 C컬 펌이 돼 있어야겠네 돼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어, 훨씬 옆에만 그냥 진짜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C컬 펌이 돼 있어야 되네 됐으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드라이 잘 안 해요, 사실. C컬 펌이 돼 있어가지고. 그 뒤에 모습도 지금 봤을 때 되게 연결. 그럼 애초에 펌을 그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는 안 나오나, 파마가? 나오는데 드라이로 이렇게 잡아놓는 게 더 예뻐요. 한두 가닥. 한두 가닥. 파마해놓고 처음에 드라이 아예 안 했었는데, 진짜로. 지금은 컬이 없어가지고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러면 매장에서 네. 어떤 고객님들이 많이 와요? 어떤 고객님들이 선호해주고 있어요, 지금? 선호해준다는 게? 내 말이 너무 어렵겠나? 고객층이 어떤 고객층이 많아요? 30대 남자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30대 여자분들 30대 남자분들, 여자분들? 네. 요새 남자분들은 어떤 머리 많이 해요, 선생님한테? 남자분들이요? 지금 약간 이 영상을 보는 남자 고객님들이 올 수도 있어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은 가르마 스타일. 가르마 펌? 남자, 네. 지역이 강남이니까 남자들이 가르마 펌 많이 하나 봐. 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근데 진짜. 가르마 펌 하면 확실히 남자들 손질 좀 편해요? 왜냐면 나도 머리가 엄청 길거든? 나는 생머리라서 펌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약간 느끼할까봐. 아니에요,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요.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요. 자신 있어 보이는데. 보기에 따라서. 솔직히 좋은데. 오, 금방 스타일링 한다. 네, 저 머리가 쉬워가지고 이렇게 어, 아무나 완전 바뀌었어요. 아 뒤에는 그냥 그쵸? 그렇게 한 번에 잡고. 네,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진짜 막 하는 것 같은데. 저 드라이 그래서 되게 빨리 해요 아침에. 드라이 되게 잘하네. 드라이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네. 요새 뿌리 볼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뿌리 볼륨 이렇게 한번 잡으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아니면은 금방금방 좀 죽는 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 머리 수술을 봤을 때는 잘 안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아요. 않아요? 빨리 죽지도 않고 사실. 그럼 고객님들 약간 뿌리펌 같은 거 할 때는 네. 뿌리펌 해놓고 드라이 해놓고도 훨씬 편하겠네. 진짜 편하죠. 요즘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 느낌. 진짜 편해요. 뿌리펌 해놓고 하면은 그냥 말리기만 해도 베이스가 잡혀 있으니까. 베이스는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거기서 좀 이제 손질을 드라이를 조금 해주실 수 있다 하면은 조금만 진짜 만져주시면은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살아요, 뿌리펌. 나는 내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뿌리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금요일에도 뿌리펌 예약을 잡아놨거든. 근데 요새 나한테 뿌리펌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내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뿌리펌을 했을 때 그냥 뿌리 볼륨 사는 느낌이 좋아서 오는 건지 아니면 막 실제로 진짜 드라이를 했을 때 이게 막 뭔가 막 드라마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근데 여자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근데 뿌리가 산 거랑 여기 두 단 했는데 산 거랑 안 산 거랑 진짜 달라요. 여기가 얼굴이 훨씬 작아요. 확실히 이렇게 귀가 이쪽은 벌써 귀가 나오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래. 아예 막 이렇게 처음부터 안 살리던 사람이면은 안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살려본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진짜로.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미안해, 궁금한 게 너무 아니에요. 머리 하는데 단발펌을 할 때 네. 숱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숱이 없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모량도 좀 풍부하고 머릿결도 좀 두꺼운 편이라 내가 봤을 때는 단발하기 되게 좋은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 맞아요. 근데 좀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단발펌 하고 싶어도 너무 축 처지는 느낌 생길까봐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량이 좀 적고 숱이 좀 적은 사람이 단발머리 한다고 하면 추천해 줄 거예요? 추천 안 해줄 거예요? 뭐 부가적으로 꼭 뭔가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살리는 거? 이렇게 어차피 안쪽이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좀 휘어져도 괜찮아요. 안쪽은 휘어져도 상관없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실용적이네. 근데 휘어지게끔 뿌리 볼륨 잡아야 좀 많이 사는 거잖아요. 더 잘 살죠? 더 잘 살지. 그 뿌리 볼륨 살릴 때 꼭 이렇게 뜸을 줘야죠. 뜸을 줘야지 어떻게든 드라이 할 때 얘네가 이렇게 좀 오래 고정돼 있으니까 저는. 숱 없는 사람들은 단발머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뿌리펌을 해야 되나? 뿌리펌은 저는 100% 추천해드려요. 100% 추천해드려요. 숱이 없고 이제 막 모발 가는 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컬이 많은 게 좋아요? 컬이 적은 게 좋아요? 숱이 없는 분들이? 숱이 없는 분들. 너무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아무래도 볼륨도 더 살고. 선생님은 웨이브가 많으면 안 예쁘잖아. 안 예뻐요. 저는 숱이 많아가지고. 숱이 많은 사람들은 웨이브가 너무 많이 안 준다. 너무 많이는 말고 뿌리도 너무 많이 살릴 필요도 대박, 없고. 지금 완전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하네. 그쵸. 이렇게. 좀 우아해요. 약간 좀 그 청담동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청담동 뭐 이렇게 사모님으로 나오는 그런. 그쵸. 청담동에 있는 며느리님들 같은 느낌? 얘가 제 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머리를. 이렇게. 그럼 벌써 스타일링이 거의 완성이 됐어.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드라이기로 앞머리만 앞머리만 여기 뜨거운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잡아줘요. 얘네는 죽으면은 너무 사람이 깻잎머리가 될 수 있어서 얘네가 죽어버리면 우와요 우와요. 자, 얘네는 오늘 완전 좋은 꿀팁 많이 배우네. 이런 식으로 약간 살려주는 편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거 예쁜 척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페이스타일 지워야겠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보인다? 그런 거 같아요. 하고 아이롱으로 조금 더 컬 덧대주면 되나? 네, 약간 그냥 여기가 조금 너무 느슨한 것 같아가지고 드라이 해놓고
그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주는 거죠? 네, 딱 근데 한두 가닥 정도? 한두 가닥 정도? 스프레이나 이런 건 안 써요?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머리가 얇으신 분들은 써야 돼요. 근데 막 이런 단발머리 스타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만 귀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잘 어울린다. 저 이렇게도 잘 어울리고 웃고도 잘 어울리고. 웃고도 잘 어울리고. 네, 그럼요. 편집해 주실 거죠? 편집해 줄게요. 약속할게요. 날 것으로 보내줄게요. 편집해서 앞뒤 다 자르고 요 내용만. 되게 그게 딱 제 속도점 포인트 딱 이렇게. 네, 편집 예쁘게 잘 네. 해주셔야 돼요. 사람 좀 약간 겸손하지 못한 사람처럼 편집해 줄게요. 아닙니다. 귀 뒤에 넘겼을 때는 이러면 되게 뭔가 연예인들 스타일 같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앞머리를? 앞머리까지 같이 넘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앞머리가 이렇게 몇 가닥 진짜 나 있어야겠네. 잘려 있어야 돼요. 있어야겠네. 눈에 딱 찔리는 길이로 잘려 있어야지. 이렇게 여기를 꽂아도 약간 근데 뭔가 좀 전문직 여성 같은 느낌이 좀 나. 머리를 꽂으니까. 진짜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단정하죠, 더. 훨씬. 단정해 보여. 깔끔하고. 좋네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얼굴이 커 보이니까. 저는 머리 꽂아도 얘네를 이렇게 꼽아요. 작아 보여야 되니까. 예뻐요. 잘했어요. 정말 대단히 예쁩니다. 그쵸. 머리가. 대단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스타일링 포인트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딱 세 번에 나눠서 여기 앞쪽만 S컬을 넣고 뒤에는 다 C컬. 뒤에는 다 C컬. 네. 근데 다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다 세 단을 다 해놓고 겉단만 잡아가지고 두세 가닥을 얘네만 웨이브를 줘도 비슷해요. 조금 볼륨이 안에서 조금 덜 사냐 더 사냐 그런 정도. 그 차이? 네. 그리고 앞머리. 앞머리? 네. 앞머리는 딱 이 길에 잘려 있어야지 이게. 앞머리는 이렇게 커트가 돼야 이런 스타일링 가능하다. 네, 이 느낌은 이렇게 흐르게끔. 그리고 드라이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여기 진짜 가라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없어 보여요? 진짜 깻잎머리처럼 이렇게 진짜 이상해요. 비 오는 날만 여기다 스프레이 뿌려요. 비 오는 날만? 네. 꿀팁이다. 그렇죠.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습기가 너무 많은 날은 스프레이를 좀 뿌려준다.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신규 고객이 될 수 있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한 번만 어필해주세요. 자기 어필. 안녕하세요. 강남 4호점의 디자이너 이현입니다. 단발로 자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단발을 잘라놓고 머리 막 진짜 막 쭉쭉 뻗어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안 예쁜 머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예쁜 머리, 인생 머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